여러분 군대 갔을 때 제일 충격이 뭐냐면 첫날 옷 벗으라 해서 제일 충격이야. 에이전트 H가 전원 입수 그 느낌이야. 근데 반스 빼고 다 벗어야 돼. 나 전 반스까지 벗으라 했어. 벗으라 그래가지고 벗어도 뭐 아 농담이죠. 아, 샤워는 따로 했어.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어 갑자기 화를 낸다 진실 확률 높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세요. 아 이렇게 또 주변에 롤 잘하는 친구가 있다. 이 말만 슈바 500번이 넘었어. 근데 드디어 이제 불렀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가 롤 얘기 전에 본인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정글 강의를 하고 있는 유메드 브로라고 하고 네. 민호와는 카토사 동기입니다. 같이 아, 이 코토사 빡빡머리 민호를 제가 봤었습니다. 아, 네. 유메드 브로 어원 알려줘야지. 아 유메드 브로 어원이 호주에서 적을 좀 짜증나게 했어요. 롤에서 굉장히 짜증나게 하니까 막 욕을 해요. 그래서 You mad bro? 너 화났어? 그래서 You mad bro 그 JYP 그룹 중에 데이식스라고 있는데 아 그 그룹의 멤버 중에 한 분이 이제 우리나라 아이돌 최초 카투사 입대를 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돌 팬분들께서 예전 네. 카투사 썰이 갑자기 이제 몰려오셔가지고 덮을 썰이 없는데 계속 썰을 풀어달라고 이거는 카투사 동기를 부르지 않으면 안 되겠다. 아, 고래가지고 여러분들 이 친구를 일단 부르게 됐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본인의 중고등학교 시절 한국에서 안 보냈다고. 저는 호주에서. 일단 이 친구 여러분 출발이 호주예요. 출발이 호주고 그럼 수능을 봤나요? 수능을 안 봤습니다. 시험을 치긴 해봤습니다. 영어만 봤지? 영어만 봤는데 한국 영어 어때? 시간 내에 다 못 풀고 거의 다 틀렸습니다. 네. 이게 어쩔 수가 없네 여러분들. 네, 어쩔 수가 없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 카투사는 이제 어떻게 지원하게 된 거야 본인은? 카투사가 사실 골을 빨 수 있다. 그렇지. 이 군대라고 하면은 육군 이런 데는 사실 기피를 합니다. 아 어쩔 수 없죠. 근데, 육군은 마지막 선택지. 그쵸. 어. 근데 카투사 딱 봐도 미군들과 함께 영어도 하면서 멋지게 생활을 할 수 있다. 포인트 영어를 또 했기 때문에 그렇죠. 포인트 여러분 780 이상 이거 보시면요 그렇죠 여러분들 모집 인원이 1760명 그러니까 내년 인원은 1760명이고 달마다 한 160명씩 그렇죠 그렇게 가고요 그리고 접수 기간이 이제 9월 10일부터 9월 16일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상 올라갈 때쯤 되면 얼마 안 남았고 우리 남학생 중에 코로나가 좀 지쳤다던가 내가 진로가 결정이 좀 확실치 않다 이런 분들은 무지성으로 지원해도 괜찮아 근데 슈바 이제 토익이 안 되는 거지 아... 토익 몇 점이었어? 전 955입니다 아 나 945 제가 이겼습니다 죄송한데 토익 제가 더 빨았어요 자 여러분들 일단은 좋아 나쁘지 않은 점수야 그리고 그렇죠. 면허가 있었어? 면허 있었습니다 이러면 안돼 야 이러면 안돼 여러분들 자 카투사 지원 시 유의점 뭐냐 면허가 없어야 돼 면허가 있으면 여러분 헌병으로 차출될 수가 있어 운전하지도 않는데 운전면허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차출이 돼 그리고 그것은 카투사의 꿀같은 주말 외박을 아상할 수가 있어 아 야 토익이 호주 발음이 있잖아 또? 있습니다 아 호주 발음으로 간단하게 한 두 문장 정도만 그래 마이 독일어 아니야 독일어? 제 이모부가 호주 분이신데 마이트가 메이트 그라이 굿데이 그라이 마이 A를 아 발음으로 합니다 아마 호주 가신 분은 다 공감을 하실 거예요 길거리에 코알라가 있나요? 없어 캥거루는 죽은 거 봤어요 로드킬 당해서 저는 호주에서도 사실 게임을 굉장히 좋아하는 아이였습니다 야 롤을 시즌 몇부터 한 거야? 2에서 했습니다 원래 전공은 뭐였어 그럼? 엔지니어링이었는데 오 사실 프로게이머가 되고 싶었지만 아 진짜? 당시에는 골드였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논산 훈련소가 먼저 시작된단 말이야 거기선 모르지 서로 그런데 카투사에 할당된 인원들만 차출이 돼서 이제 아 맞아 후기 훈련소로 갑니다 거기서 만나는 거지 맞아 네, 거기서 이제 그게 우리가 처음에는 의정부였어 지금은 평택이고 예전이 그 당시에는 의정부 그때 의정부에서 미민호를 처음 봤던 그 첫인상 솔직히 말하면 지금도 말랐지만 나 그때 몸 좋았는데? 아닙니다 피드스틱이었어요 나 그때 몸 좋다고 얘기는 하는데 사람들한테? 제 기준에선 너무 안 좋았어요 저는 그 당시에 푸시업에 미쳐있어가지고 2분의 88개?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밤마다 제가 민호랑 여러 명을 푸시업에 강제로 시켰어요 제가. 그 멤버에 내가 있었어 왜냐면 그때 여러분 내가 악에 맞췄거든 근데 삼수를 실패하고 왔기 때문에 사실은 뭐든 도전해야 될 나이였어 그리고 민우가 지금 뭐 몸이 좋았다? 하는데 그때 유일하게 왕자 생긴 그때야 나 그때 그렇게 자랑했는데 운동해보신 분이라면 알겠지만 이 밥을 제대로 못 먹는다 그러면 마른 사람들은 복근이 나와 그 여러분들 자대 가기 전에 의정부에서 여러분 후기훈련소 3주이지 않았나? 그때 진짜 여러분들 얼어붙어요 중요 부위가 얼어붙어 너무 추워 너무 추워요 진짜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 네. 엄청 추웠잖아요 솔직히 진짜 뭐를 껴입어도 막 진짜 다 얼려 그래요 진짜 너무 추운데 그 미군 한 명 레이라고 기억나십니까? 맞아 네. 레이라는 분이 있는데 레이. 춥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안 춥다 너는 나약하다 하는데 신발끈을 묶으려고 살짝 이렇게 했는데 안에 내복이 있는 거예요 맞아. 와, 진짜. 어떻게 보면 미국이 또 북쪽 지방에 있다 보니까 추위를 좀 잘 견디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구나. 근데 슈바 내렸는데 여기 내복이 있네. 우리 아직 못 봤지 않았나?
그러니까 있었는데 입지 말라 그랬어. 훈련 맞아 맞아. 그때 우리 진짜 제일 추웠어. 12월이 경쟁률이 제일 낮거든. 경쟁률 제일 낮은 이유가 추웠어. 난 진짜 얼었어. 난 깨졌어. 나 트런들이야. 그리고 막 이제 청소가 제대로 안돼 있다. 각이 안 잡혀 있다. 침대가 다 엎어져 있고. 기억나십니까? 이게 한국 군보다 더 심해. 카토사 가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훈련소까지는 진짜 지옥이에요. 맞아. 용산보다 더 힘들어. 근데 이제 실질적인 그 메리트는 이제 자대에서 시작이지. 저는 이제 용산 의무병으로 갔고, 저는 친구는 동두천 행정병으로 갔는데, 용산은 거기서도 말해요. 카토사 중에서도 카토사다. 진짜 신이 내린 지역이다. 그러니까 대학에 내가 못 들어가고 거의 다 들어갔지. 사실 이 카토사라는 그 애들한테 미군들이 중요한 일을 맡기지 않아요. 그래서 서류 정리. 그 서류를 보면 이제 미군들의 뭐 사고를 뭘 쳤는지. 뭐 예를 들어서 하나만 풀어보자면 흑인 한 분이 일병이 이불, 옷 다 묶은 거예요. 근데 밤에는 커퓨라는 게 있고 1층에는 CQ가 있기 때문에 사실 나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창문을 통해서 이불을 묶고 옷하고 묶어서 탈출을 감행한 거예요. 근데 얘가 생각 못했던 거는 그렇게 내려왔잖아요. 이 옷을 다시 방에 올려야 되는데 이게 다 나와 있잖아, 이불하고. 근데 그걸 모르고 간 거야. 그래서 나중에 이제 1등 상사가 CQ하고 이렇게 둘러보다가 창문 밖으로 이불하고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아니 이게 뭐야? 당장 올라가서 이제 그 친구는 잡혀서 이제 징계를 먹었고 감봉을 당하고 계급이 그치 그 친구는 이제 하락을 합니다. 직업이니까. 그리고 또 하나 더 사고가 있나요 혹시? 미군 대신 사고가? 많죠. 뭐 마약도 하고 실제로 한국에는 마약이 없을 줄 알았는데 미군들 사이에서 좀 그런 게 있었던. 본인 그러면 일하는 것도 좀 행정적인 것만 다 했습니까? 아니면 훈련도 많이 좀 차출되고? 처음에는 행정적인 걸 하다가 갑자기 이제 미군들이랑 제가 굉장히 좀 친했거든요. 이러면 안 돼. 추억을 쌓기에는 미군들이랑 친해지는 게 좋습니다. 근데 친해져서 눈도장을 찍게 되는 순간 훈련이랑 훈련을 다 끌려가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저는 미군 사고 쳐서 경찰서도 가봤고 통역하러 1등 상사들이랑 낚시도 가고 번지점프도 가고. 낚시를 갔다고? 낚시 저수지에 낚시도 하고. 무슨 요일날? 주말에. 와 개극혐이다. 왜냐면 아까 말했듯이 상훈이다 보니까 집 가는데 4시간 반이 아 어차피 집 가는데 근데 경찰서는 왜 갔어요? 아 경찰서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미군들이랑 친하다고 했었죠. 근데 루테넌트 한 분이 급히 갈 데가 있다. 그래서 경찰서를 갔는데 제 상사가 수갑을 차고 앉아있는 거예요. 수갑을 차고 이렇게 자고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동두천 앞에는 유흥시설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이제 거기서 술을 많이 마시죠. 아무래도 미군들은 갈 데가 없잖아요. 이제 거기서 술값을 안 내고 가려다가 잡힌 거죠, 마담한테. 근데 그 마담한테 욕을 하다가 앞에 벤츠 두 대가 있었는데 그게 마담 거였던 거예요. 그 백미러를 두 개를 발로 차가지고 백미러가 이렇게 부서지는 거예요. 그게 CCTV로 다 찍혔어. 와. 자기는 절대 안 했다. 나는 그런 적 없다. 근데 경찰분들은 CCTV 그 동영상을 바로 앞에서, 제 앞에서 탁 틀어주면서 그리고 통역을 다 하고 나서 지장을 찍습니다. 그 A4용지 이렇게 접어가지고 지장을 다 찍고 제일 중요한 건 마지막으로 아이디를 내야 돼. 미국은 경찰에 대한 인식이 조금 그렇게 좋지 않아요. 왜냐면 흑인들을 죽인다거나 아무 이유 없이 그런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문화가 달라서 그래서 절대 자기 신분증을 안 주려고 그래. 그것 때문에 또 한 2시간을 그렇게 하다가 풀려났죠. 풀려났죠. 그래가지고 그분은 나중에 들린 소식으로 미국으로 가셨는데 나중에 미국에서 마약을 하다가 감옥을 간 걸로 알고 있어. 감옥을 갔다고 그 사람? 너 상사가? 상사가 되게 그런 일들이 빈번했죠. 그렇다면 카투사 안에서 꿀팁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생활할 때? 만약에 조금... 동두천으로 갔다 그러면 일단 운동을 열심히 해야 돼요. 진짜로 미군들한테 무시를 받지 않기 위해선 몸을 키워라. 카투사가 제일 장점이 뭐냐면 미국의 휴무도시고 한국의 휴무도시. 그게 제일 꿀이야. 그건 진짜 핵심이야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그 자유시간을 만들어주고 거기다 플러스 그쵸. 외박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맞아. 아 이제 마지막으로 카투사 썰 좀 마무리 지어보자면 사진을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사진 보고? 네. 와 이때 면상 최악. 여러분 일단 썸네일로 달릴 면상을 한번 공개하도록. 야 너무 못생겼는데? 정말 찐따 그 자체거든요? 둘 다 찐따입니다. 사실 거의 끌려왔어. 너는 진짜 감자. 너는 웃고 있냐? 누가 보면 내가 동두천이야. 난 천인사 너 거의 외계인이었어. 갑자기 88 필요 없는데 쉬고 싶은데. 아니 진짜 우리 방까지 들어와서 하고 있다니까? 그 중앙에서? 그래서 근데 왜 80을 그렇게 한 거야 너네? 턴이 없었죠. 여러분 군대 갔을 때 제일 충격이 뭐냐면 첫날 옷 벗어라서 제일 충격이야. 왜냐면 이게 마치 여러분 가짜 사나이 시즌1에 에이전트 H가 전원 입수 그 느낌이야. 근데... 반스 빼고 다 벗어야 돼. 난 처음에 반스까지 벗으라 했어. 벗으라 그래가지고 벗어도 뭐... 아 죄송합니다. 아 농담이죠. 아, 샤워는 따로 했어.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갑자기 화를 낸다. 진실 확률 높습니다. 제가 본 적은 없지만 사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너 미팅 자리에 내가 끌려갈 것 같아. 저도 이제 군대에서 미팅을 가봤는데 다 망했습니다.
너 미팅 했었어? 한번 이제 어디랑 선임 아 미팅 썰 얘기해야지. 3대 3을 했는데 이름 그냥 실명 그래도 됩니까? 실명 걸어간다고? 아 그 대학 이름? 대학 이름 상관 없어요. 어 선임 상병 상병 야 지금 밖에 나왔으니까 누구누구님 부르지 마. 우리 군인 아니니까. 근데 세 명 다 모자 쓰고 있어. 세 명 다 구렛나루가 없어. 야 너 설마 군인 거 안 밝히고 갔다고? 우리는 뭐 이제 갓 전역했다. 다 뻥뻥 치고 딱 여성분들이 우리를 보더니 표정이 좀 썩었어요. 막 얘기하면서 오잖아요. 안녕하세요. 여성분이 몰라 전화 왔는지도 모르게 사실 거짓말 같아. 전화 오더니 아 진짜? 아 저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갑자기 바쁘다 해서 가장 이뻤던 분이 갔어. 티가 나죠? 근데 뭐 갓 전역했다는데 너 그래서 한 번 나간 거야? 딱 한 번 나왔어. 근데 나 그 뭐냐 미팅 세 번에 헌팅 한 번이거든? 헌팅도 했... 어 한양대 헌팅 갔었는데 아니 썰이 있어. 다 남자친구 있었어 나중에 보니까. 아 너무 슬펐어. 이유비 닮은 분 있었어. 민우가 모쏠 건가요? 아니 물어본 거예요. 아 민우가 여자친구 사귄 거를 본 적이 없어. 단 한 번. 중간 잠깐 있었어. 얼마나 사귀셨죠? 11년. 그게 사귄 거는? 아니 너 저녁 거 있었어? 나 두 번 있었는데? 씨발 롤 많아잖아. 근데 헤어진 게 롤 때문에 헤어졌어. 아 진짜? PC방을 너무 많이 간다고. 근데 저는 지금 유튜브랑 빠졌기 때문에 유튜브에 올인을 할 겁니다. 아 올해 10만 갑니까? 올해 10만 가겠습니다. 아, 진짜 아 방금 말투가 개극혐이었다. 우리 마지막으로 입대하신 아이돌 분과 올해 지원할 분들을 위해서 유메드 프로 한마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카투사 가시면은 군대는 솔직히 다 똑같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해요. 너무 뺑기 치려고 하면 안 돼. 미군들이 보는 앞에서 네. 한국이 모험이 되셨으면 좋겠다 이거죠. 780딱 맞춰서 영어가 잘 안 되는데 들어왔다가 정말 고생하다 나간 분들이 많습니다. 지원을 하되 정말 영어 공부도 좀 열심히 하고 준비를 착실해놓고 지원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는 거죠. 네 오늘 여러분들 카투아스를 여기까지 하고 전 그랜드마스터 유메드브로한테 정글 입문 강의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